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양서면 증동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아주 괜찮은 매물, 예, 2억대입니다. 2억대 매물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너무 괜찮고요. 또 가격을 최근에 조정을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2억 후반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그런 매물이고, 지금 와서 제가 둘러보니까 방도 3개나 있고요. 모든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 너무나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공 상태도 뭐 깔끔하고요. 괜찮은 매물이에요.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저 매물인데, 일단 주변 이렇게 보시면 양서면 증동리에서 한옥마을이라고 하면 아마 아실 겁니다. 네, 한옥마을 단지 거의 최상단에 입지해 있는 매물 되겠고, 최상단이니만큼 올라오시는 그 단지 내 도로 경사가 좀 있습니다. 있는 편인데 급경사는 전혀 없고요. 겨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의 경사입니다.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다 주택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눈이 좀 온다 싶으면 제설 작업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무난하게 들어오실 수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정도의 경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본 매물 바로 외관부터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지금 이렇게 메인도로 보시면 시멘트 포장 깔끔하게 돼 있고 차량 교차 가능한 정도의 폭 굉장히 넓게 단지 내도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본 주택 경계는 경계 따라서는 이렇게 하얀색 철제 펜스로 시공돼 있고요. 그리고 보강토 작업이 돼 있고, 땅 모양이 약간은 좀 부정형인데 약간 삼각형 모양의 토지입니다. 토지 모양이 이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하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모든 게 용서가 되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오셔가지고 이쪽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지금 포장되어 있는 이 부분에 초입에 주차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갈로 지금 깔아져 있는 부분에 정화조 매립이 이렇게 돼 있고, 차량 두 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차 가능하시고요. 좌측에 야외 수도가 있고 정면에 현관문 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아무래도 땅 모양이 이렇게 좀 효율적이진 않다 보니까 마당이 이렇게 넓진 않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주차장으로 좀 빠지셨고, 우측 라인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잔디 상태가, 그죠? 지금 다 파릇파릇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는 잔디가 다 죽은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마당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그리고 데크도 있는데 방구목 데크로 좀 마감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철권으로 공구리가 다 쳐져 있습니다. 애초에 기초공사 할 때 같이 하신 것 같고요. 이 공간 썬룸 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폴딩도로 해가지고 썬룸 좀 빼놓으시면 거실이 좀 확장되는 느낌 나실 거고요. 주택의 옆쪽에 이제 텃밭을 이렇게 마련을 해두셨어요. 이 부분은 그냥 메인 마당으로 쓰셔도 되고 굉장히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바베큐장으로 좀 꾸미셔도 돼요. 굳이 텃밭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형 가스통도 이렇게 보이고요. 바로 야산이 접해 있어요. 네, 석축은 뭐 그렇게 지금 보시면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낙석된 부분은 없네요. 없고 넝쿨도 많이 자라고 있고요. 저기 뭐 두릅이 엄청 많네요. 저쪽에. 네. 두릅 천지입니다. 주변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로 돼 있고, 그리고 이 아래에 지금 필지들, 예, 나란히 한 세네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에 바로 아래 필지가 중요하죠. 이게 집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이 건축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측이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구조로 돼 있고, 집을 여기다 짓진 않을 겁니다. 완전 가리게 답답하게. 대부분은 안쪽에 짓겠죠. 예, 설계하실 때 안쪽에 지을 가능성이 뭐 한 9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조망이 가릴 이유는 없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좀 프라이빗하게 나만의 공간을 좀 이렇게 확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펜스를 좀 안 보이는 펜스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서로 이제 사생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펜스 약간 높은 걸로 안 보이는 걸로 좀 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이 정면에 딱 가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만 거는 뭐 너무 좋네요. 저쪽에도 주택단지 저 끝자락까지 뭐 다 있는데, 일단은 뭐 양서면 하면은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죠. 가깝고 국수역 이용 가능하시고 편의시설도 다 국수역 인근에 다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서울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주말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보다는. 실거주를 못할 것 같진 않아요. 방 3개나 있고 인근에 또 대하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가족분들 한 3인 4인 가족은 충분히 거주가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는 됩니다.
자, 외관을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자, 이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관 이렇게 제가 문을 좀 열어놨고,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고요. 정면에 신발장, 그 다음에 다 바닥과 벽면은 타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 우측 사면동, 사면동 중문, 사면동 도어죠. 네,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 시공되어 있고, 자, 들어가시면 바로 정면에 이렇게 거실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예쁜 뷰와 함께, 예, 자, 기업자 코너 뷰를 굉장히 좀 중점을 두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뷰는 정말 기가 막히고요. 소파 자리는 딱 이쪽에, 예, 이렇게 고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TV 자리가 애매한데 지금 요 우측에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저 같으면 요 코너에다가 스탠드로 해가지고, 예, 갖다 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뷰와 TV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바베큐장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예, 하시면 될 것 같고,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공간은 저는 뭐, 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컨하우스로 쓰는데 이 정도면 뭐,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여기도, 예, 기업자 주방, 이렇게 3구 인덕션 매립되어 있고요. 예, 수납 공간도 부족할 것 같진 않고, 냉장고가 이쪽에, 예, 냉장고 자리가 조금, 네, 그렇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방, 예, 1층의 방. 자, 보시면은 뭐,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화장대하고 드레스룸도 이렇게 다 꾸며 놓으셨어요. 알차게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화장실. 예, 화장실도 이렇게. 화장실은 리모델링 한번 하면 좋겠네요. 그죠? 예, 면적이 작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을 겁니다. 브랜드 시공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한번 좀 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안방에서 나오시면, 여기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계단 좌측에 계단이 창고, 좀 정리가 안 된 부분, 좀 양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게 참, 세탁실 겸 이제 보일러실인데, 너무 좁아요. 너무 좁고, 이게, 세탁기와 건조대를 2층, 2단으로 쌓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공간이 워낙 비좁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이즈는 좀 작은 거 위주로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세컨하우스다 보니까 크게 뭐 사이즈 큰 거는 좀 사용 안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저 공간이 조금, 제가 볼 땐 가장 큰 단점입니다. 가장 큰 단점입니다. 냉장고 자리 두 가지. 예, 요게 조금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층 다 보셨고, 1층은 방 하나, 욕실 하나. 예, 공용 욕실을 방 안에 있는 욕실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은 오픈형,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일러실 겸 세탁실 아담하게 되어 있고, 계단 및 창고까지 뭐 구성 요소는 다 되어 있습니다.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올라가는 계단도 또 특이해요. 이거 원목이에요. 원목 합판으로 이렇게, 예, 다크 초콜릿 색깔로 또 해 놓으셨고, 올라가시면은 좌측에 방이 하나 있고요. 예. 여기가 이제 아담합니다. 방 사이즈는 아담하게 돼 있고, 요 방은 좋은 게 테라스로 연결돼요. 테라스로 연결된데 좀 어설프게 이 차양막을 좀 캐노피를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그냥 사용화도 좀 더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좀 제대로 된 걸 좀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좀 아쉬워요. 이것도 2% 아쉽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테라스도 있습니다. 2층에 테라스까지 다 가지고 있고, 자, 요 방이 이제 2층에 가장 큰 방이에요. 큰 방인데 요 안에 욕실, 예, 2층에 이 욕실이 메인 욕실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깔끔하게 돼 있고, 화장실 사이도 여유 있고요. 자, 2층 아담하죠. 예, 방 두 개, 욕실 하나, 그다음에 테라스, 예, 테라스 구조로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양서면 증동리에 소재하는 2억대 주택입니다. 2억대, 2억대면 저기 단월 지평 가야 돼요. 예, 근데 양서면에 2억대 매물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요. 단점 있습니다. 단점 무조건 있고, 뭐 장점도 있고 여러모로. 근데 가장 큰 장점은 뭐 가격일 것 같고요. 가장 큰 단점은 아까 세탁실, 예, 세탁실. 그거 빼고는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입지도 뭐 나쁘지 않고요. 굉장히 프라이빗해요. 일단은 조용하고, 조용하니까. 2억대 세컨하우스 찾으셨던 분들, 양동, 뭐 청운, 단월, 지평 이런 데 알아보셨던 분들은 빨리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계약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네, 그런 매물, 아담한, 네, 가격대, 아담한 면적에 소형
전원주택. 예, 그리고 가격도 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매물은 여기까지 좀 예, 보여드리도록 하고 다음 매물 창업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